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속성장 시기의 파동 10년 주기설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속설 중 하나인 10년 주기설. 아파트값이 약 10년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학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경험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10년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던 집값은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다시 하락한 집값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 2014년 이후 본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하락장을 맞은 부동산 시장. 급격한 집값 상승 뒤에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0년 주기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10년 주기설이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하락과 상승 패턴을 반복하는 건 맞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해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기에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리랑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금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듬해부터 급상승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했고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과 달리 집값 상승과 하락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한때 0%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상을 거듭해 올해 1월부터는 3.5%를 유지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당장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0년 주기설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 3년 안에 안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후에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파동은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의 어떤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부동산 10년 주기설. 상승과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